자, 그래서 데뷔지 미넨 블리드 18쪽에 1번 발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대열 어쩌고저쩌고 아 디즈 알 어쩌고저쩌고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은 이것들은 우리가 그 어제 가게에서 어제 샀던 것들이다.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완성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These are what we bought at the The mall mall yesterday 하면 yesterday. 되겠고.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고, 1번하고 2번 중에 뭐란 얘기고? 2번 2번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란 얘기고. 그러면 쭉 이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로 바꿔 쓸게쓸수 있는 있겠냐겠죠. 그래서 뭐로 네.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s The which죠. 왜 the things예요? 수의 일치. things. These are the things. 이것들이 그것들이야. Things는 things인데 we bought at the 우리가 뭐 했던? 우리가 샀던 했던 뭐 yesterday 우리가 가게에서 어제 샀던 것들이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이고 what은 명사절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he thing 어쩌고저쩌고 I want to eat is chocolate ice cream.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그것은 내가 내가 먹고 싶은 먹길 원하는 것은 것은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아이스크림이다. 얘기고, 내가 먹기를 원하는 그것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얘기고, The 완성시키면 thing that I I want want to to eat is eat is chocolate chocolate ice ice cream. cream. 그러면 여기에 대시 와야 하는 이유는 선행사가 존재하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는 없죠.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 명사절이란 거고. 그 다음에 그럼 that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로 바꿔 쓸수 있고 which로 바꿔 위치. 쓸수 있고, 그 다음 무슨 질문 하겠어요? 생략 여부죠. 네. 생략할 수 있어. 있죠. 네. 생략도 가능하다. The thing I want to eat 해도 되겠다. 왜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여서.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비가 있으면 절대로 안안 된다. 된다라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은 뭐 what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대명사 what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them이 있으면 안 되죠. 좀비 때려잡고 여기에 it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뭔가 관계사절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명사가 빠져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네. 명사가 다 있고 그러면 어떤 문장이라 그래?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고, 완벽한 문장은 누가 끌고 다녀요? 대시 끌고 다니죠. 접속사 대시 끌고 다니고요. 지금은 관계사절이니까 뭔가가 부족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네.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 7쪽인가요? 아, 19쪽이군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my grandpa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녀석 어떻게 읽고? Quite. quite라고 읽고 뜻은 꽤. 꽤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o? pretty, so, very 이런 뜻이죠. pretty가 예쁜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꽤. 꽤. fairly도 있고요. fairly, my grandpa is fairly strong, quite strong, pretty strong. 자, 그럼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네, 할아버지는 꽤 힘이 세시대요. 힘이 세시다. 그러면 여기에 그가 매우 늙었기 때문입니까? 비록 늙었지만입니까? 비록 늙었지만 그럼 완성시키면 My My grandpa is is quite quite strong, strong although although he he is is very very old. old.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he is very old를 빼버리고, 만약에 his age가 있다. 그럼 his age는 무슨 뜻이고? 그의 나이 그의 나이죠. 네 그쵸? 그러면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바꿔 쓰고 싶단 말이죠. 네 그러면 my My grandpa grandpa is is quite quite strong strong despite despite his his age. age. 이번에 왜 despite 써야 돼요? 아, his 선생님. ag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말은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아니고 뭘 써야 될 자리다. 전치사. 알겠습니까?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입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you are 뭐 bad 뭐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까? 지금은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써야 되고요. 여기에 his age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despite his age, in spite of his age 이런 것들을 써야만 한다는 게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네. 됐습니까? 아무래도 디스파이트
In spite of 또는 despite, despite his age, in spite of his age. 됐습니까? 예,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안 배웠나? 안 배웠죠. 아, 너희는 가르쳐줬습니까? 뭔가 가르쳐줬습니까 학교에서? 네. 둘 다 가르쳐줬습니까? Despite 하고 in spite of 하고? 네. 나 말고 학교 쌤. 네. 어, 가르쳐 주셨대요. 이거 틀린 거 써. 예, 이제 틀린 거 다 고쳤죠 그러면. 아니, 아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보고 이제 고치세요. 아, 그래, 고친 거는 이제 뜻 한 번 쓰고 쓰기 다섯 번 하는 거 숙제. 근데 어떤 쌤은 가르쳐 주셨고 어떤 쌤은 안 가르쳐 주셨대요.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안 가르쳐 주셨고.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어, 어차피 여러분들 중3이고 고등학교 되면 이거 중요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 계속 2번 The painting is a fake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그 그림은 가짜다. 가짜다. 비록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죠. 그럼 완성시키면 The painting is a fake although it looks real.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although 대신 쓸 수 있는 거 the, even though, even if. even if는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네. even though까지 even if도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얘는 약간 조건적인 의미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광팬이들을 칠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표시해 두고 선생님이 왜 표시했을까라는 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도 중요한데요. Teens in Action입니다. 옆에 뜻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위기에 처한 10대들은 뭘까요? Teens in danger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뭐 플러스 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역할할 수 있다. 형용사 형용사나 역할. 또는 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Teens in action.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됐습니까? Teens in action. Who are 같은 게 생략됐습니다. Teens who are in action. 됐습니까? 네. 오케이, 첫 문장.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해서 뭐 making 뭐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런 것들 주목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래도 좀 있다가 so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됐습니까? 네. Many young people, many young people, many young people 위에 young people의 위에 나온 표현으로는 뭐 똑같진 않지만 teens하고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c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그래서 뭐 have become도 중요하긴 하네요. 네. 됐습니까? 자, for example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 만기로 봐서 they고요. They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됐습니까? in의 saving의 형태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해놨지? actually에다가 아 그거 했구나. 일단 although 당연히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네. 뭐 다른 표현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 자리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지칭찾기 day 뭐 당연히 알 거고요. 쉬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have 플러스 pp에 주목했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make a difference라는 건 이거의 주요 수거죠. make a difference. 됐습니까? difference에 여기에다가 주목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tually 왜 actually 안되고 actually가 왜 와야 하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거 똑같은 표현 이 부분을 똑같이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그때는 actually 대신에 actual을 쓸 겁니다. actual을 actually 말고 actual을 써서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자, actually는 부사죠? 네. actual은 그러면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가 사용돼서 이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이란 뜻으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입니다.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어디에다가 밑줄 했냐면 were able to 그 다음에 do that 됐습니까?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뭐 시제 같은 것들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Do that은 왜 이런 거 보고 이런 거면 딱 보면 뭡니까 이런 거 보고 대동사죠 대동사 됐습니까? Do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강조의 do도 있고요.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 do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부정조동사 의문조동사 do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아니고 여기서 대동사고 대동사라면 뭐 대시고 왔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문장은 Let's hear from Carter인데요. 이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Let's hear from Carter.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잘 아시죠? 됐습니까? Hear 대신에 hearing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물음표인데 hear를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무엇을? The world를. The world를 무엇으로? A better place로.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만들고 있다. 무엇을? 세상을 뭐로 만들고 있다? 더 나은 곳으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나이든 사람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들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냐면 young people이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 됐습니까? 네.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올 앞 뒤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젊은이들이 어떤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됐습니까? 자 일단 하나씩 돋보기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이 시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무슨 시제고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고 뭐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 팩트는 맞긴 맞는데 이런 팩트를 보고 temporal fact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실을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진행형 시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맞긴 한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게 아니고 최근에 어떤 경향성 됐습니까? 짧은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표현할 때 진행형으로 아 요즘은 그런 게 그런 일이 옛날엔 잘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진행형을 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를 예를 들면 주가가 뭐 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하면 안 되냐면 현재 시제로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그건 계속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버리기 때문에 단순 현재를 시작해서 뭐 stock prices rise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는 stock prices are rising 이런 식으로 요즘 올라가고 있어 요즘의 경향성이죠. 네. 임시적 사실이랍니다. 이걸 보고 임시적 사실은 눈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무슨 뜻이야?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The world is becoming 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이다? 5형식 중에서 5-1이죠 네. call AB하고 똑같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A를 B로 만든다 보통 make 지금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ke AB인데요 make AB가 사형식이었으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사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조가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세상에게 더 좋은 장소를 더 좋은 곳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세상이 뭐가 되어가고 있다? 상상이 되어가고 있다 얘하고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라 사형식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준다가 아니니까 사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5형식으로서 뭐가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나온 건 당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장이 왜 1번 다음에 2번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했죠? 네. 자, 시작에 뭐를 시작하고 있다? For example. For example. 뜻이 뭐고? 예를 들어. 예를, 그럼 뭐의 예입니까? For example of many young people's making the world better place.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문장 for example이 나와서 for example 이게 다 가려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어떤 사람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아, 젊은 그렇죠, 사람 그렇죠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하는 예를 들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네. 시제 썼고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입니까? 계속 계속적이죠 계속 리더가 되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 중에서도 계속적 느낌입니다 계속 리더가 되어왔다 되어본 적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어왔다? 리더 됐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in doing 하면 뭔 뜻이냐 in doing은 뭐뭐함에 있어서 라는 뜻을 쓸 수 있습니다 뭐함에 있어서 동물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것도 아까 봤던 in action하고 똑같네요. 전수자지의 명사 와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뭐하는 무슨 시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어떤 리더가 되어 왔다? In saving animals 하는데 리더가 되어 왔다. 동물들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구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어 왔습니다. 얘하고 문법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이 saving이 둘 중 뭐고? 동명사 동명사란 얘기고 됐습니까? Teens in action 어떤 10대? 활약하는 10대 액션 속에 있는 10대 Leader leader 어떤 leader? In saving animals 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 됐습니까? 네. 뭐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 빈칸 되어 있으면 뭐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비워놓고 그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됐습니까? Teens in action Leaders in saving animals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현재도 이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런 말과 이런 말이 연결됐으니까 얘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이고요 얘들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saving animals 함으로써 월드가 뭐가 되어가고 있다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Carter and Olive Rice 됐습니까? Carter and Olivia Rice 덕분에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물 보호에 있어서 됐습니까? 얘들이 자 리더 하면 지도자니까 보통 지도자 이러면 나이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죠 서프를 계속 틀리게 쓰면 어떡하니? 예? 유가 들어있는데 왜 계속 A야? 셀프가 아니고요 셀프 S-U-R-F입니다 셀프 계속해서 잘못 쓰고 있어 지금 S-U-R-F입니다 오케이 다시 고치세요 똥강아지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lthough Carter and Olivia Rice are only teenagers 그렇죠? 데이는 Carter and Olivia Rice고요 이게 이제 얘, 이거는 Carter하고 Olivia는 무슨 네임이야? 카터랑 올리비아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 그러죠? 아. First name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First name이고 또 First name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기도 합니까? Given name이라고도 하죠. First name, given name.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름이죠. 네, 정신 좀 차리세요. Rise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 그래? 당연히 두 번째 쓰니까 Second name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Family name이라고도 하죠. 성이죠, 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성이 같다는 얘기는 가족 관계란 얘기죠. 네,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비록 그들은 꼴랑 10대밖에 안 되었지만 그들이 실질 어찌시 와야 될 점입니다. 어찌 해왔다? 실질적으로 만들어왔다. 무엇을? 큰 차이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점을 실지 어찌 만들어 왔다? 실질적으로 만들어 왔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형태가 와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품사 와야 될 때이다? 부사. 왜냐하면 메이드를 꾸며야 돼, 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계속이죠. 실질적으로 계속 메이드 해왔다. 무엇을 메이드 해왔다? 디퍼런스. 자, 그래서 디퍼런트 같은 거 있단 거 있으면 여러분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무슨 네. 품사 와야 될 자리니까? 명사. 메이크의 목적어니까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을 actual을 쓰면 그 요것만 따서 설명하면요. 요것만 따서 설명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뭐 디퍼런스까지만 해석을 쓰면 되니까 뭐 해왔다? 큰 뭐 차이점을 영어스럽게 합니다. 만들어 왔다고요.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됐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그래서 누가 데이가 have 플러스 pp 쓸래니까 have made에다가 made를 꾸며줄 부사를 여기다가 어찌 made였다? actually하게 made였다. 그 다음에 make의 목적어니까 명사 형태인 difference를 썼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그들이 실질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ey have made an actual difference 이렇게 되겠죠. actual difference. They have made an actual difference. 그들이 실질적인 difference를 만들어 왔다. 됐습니까? 왜 이번에는 왜 actual이가 아니고 actual입니까? 이번에는 difference를 뭐 해주는 말입니까? 꾸며주는 말이고 말.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They have made an actual differe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 자리에 actually가 맞냐 actually 맞냐 둘 중 뭐가 맞게 고르세요. 교과서 그대로 하면 만약에 지문이 교과서 그대로 했다면 이거 맞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자리로 옮겨왔냐. difference라는 명사를 옮겨 꾸며주는 자리로 왔어. 그럼 여기 actually 보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무조건 actually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을 딱 때리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니까 품사에 맞는 어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만들었다. 어찌 시자리 어떤 변화? 실질적인 변화 형용사 울자리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were able to 보고 언제 뭐를 표현하는 거다? 과거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기 때문에 얘가 뭐하고 같다라고 가르쳐주긴 하느냐? 얘하고 같은 표현 How could they do that? 이라고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원래는 같지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re able to, was able to 하고 could는 중학생 버전에서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건 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르쳐 드릴까? 뭐 지금 살짝 말씀드리면 be able to의 과거형을 쓰면 실제로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하기도 했다라는 과거에 능력이 있었음과 실행했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근데 예를 쓰면 could를 쓰면 그냥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정보밖에 안 들어있지 실제로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행 여부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쓰는 게 문맥상 맞다? were able to를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do that은 대신 왔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여기에 do that은 그럼 뭐 대신 왔어요?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됐습니까? Actually make. 뭐 actually까지 넣으면 How were they able to actually make
자, 얘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대신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How were they able to actuall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앞에 나오는 make a 뭐 actuall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그러니까 make 핵심적인 거는 make a difference 대신 왔습니다.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니?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됐습니까? 자, 그다음 let's hear from Carter. 뜻은 누구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자. 카터한테 이야기 들어보자. 아무래도 카터가 오빠인 것 같고요. 올리비아는 여자 이름이니까 여동생일 것 같습니다. 다 배워서 알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let's hear from Carter. 네, 똑같이 hear를 쓰고 싶은데 이번엔 물음표로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why don't we hear from 그렇죠. Carter? 그렇죠, why don't we hear from Carter가 있죠? 네. 됐습니까? why don't we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한가요? 자, 똑같이 hear를 쓰고 물음표 하고 싶어. hearing 말고 shall we hear from Carter? 가능하죠? 네. Shall we hear from Carter? 됐습니까? 우리 카터한테 한번 들어볼래? Shall we hear from Carter? Why don't we hear from Carter? 그 다음에 이제 ing 쓰는 거 뭐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What about hearing from Carter? 됐습니까? 그런 제안하는 표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들입니다. ing 형태로 했을 때는 how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오겠죠.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What about hearing from Carter? 제안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얘? 어, 여긴 어? 이씨 다 해놨는데 얘는 왜 안 해놨지? 멍텅구리가.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아, 리포트를 보는 것도 좋겠네. 그렇잖아. 규현이 한번 볼까? 에헤이 에헤이 이리 와 딱대. 에헤이 에헤이 여러분들 뭐 해오라 그랬습니까, 세미? 윈초에 입을까? 에헤 에헤 난리 났네. 어, 어디 갔어 다빈이? 그냥 이름만 했냐 너? 에헤 이놈들 봐라, 이 따구로 간단 말이지. 실험이 코앞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 말쯤에 보강을 한번 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닌 모양이네요. 중인데. 일과. 중인데요. 아, 미안합니다. 일과. 아, 다 외워가지고 안 했구나.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이 일과 전체 제목입니다. Young enough. Young enough. Change the world.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자, 이거 제목이지만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Enough to do. 됐습니까? enough young 아니고 어찌 어떤 충분히 젊은. 됐습니까? 이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제목은 10대들이죠? 그래서 Teens in action. Teens in action. 됐습니까? 활약하는 10대들이었습니다. 자, 첫 문장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아, 요새 젊은 놈들 대단해. 많은 젊은이들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작 이랬죠. 누가?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what? The world what? A better place. 됐습니까? 시제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B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사형식이 아니고 A를 B로 만들다라는 오형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 됐습니까? 다음 문장이 바로 되게 급합니다. 바로 시작이 뭐였습니까? For example. 네,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올 거고요. 걔들이 뭐가 되어 왔다 그랬죠. 뭐에 있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se가 뭐 해 왔다? Have become what? Leaders. 뭐한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됐습니까?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s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여기서는 일단 have PP 썼습니다. Become의 3단 변신 become, became, become. 계속 조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leaders in saving animals라는 표현 덩어리 잘 알아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doing 하는데 있어서의 리더들이 have become 되어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했으니까 들어보자. 바로 들어보자입니까? 오케이 이 얘기 나오죠. 이거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네. 뭐 읽지만 그들이 실제로 변화를 어찌 해왔다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what? A difference. Where?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although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얘 빼고 여기다 but 넣을 수 있다 했습니다.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뭐 although, even thoug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have 플러스 pp 해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actually가 아니고 actual을 넣어서 똑같은 표현하는 방법이 they have made an actual difference. actual difference. 됐습니까? 어떤 시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아,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그러니까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과거 능력이니까 be able to의 과거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do that은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됐습니까? How were they able to actuall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줄 거니까? 카터가 해줄 거. 오빠인 카터가 해줄 거니까 다음 문장이 제안하는 표현인 Let's hear from Carter. 됐습니까? 이렇게 한 호흡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치게 될 시험지입니다. 알고 있죠? 네. 나와라. 예,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거고. 됐습니까? 네. 자, 전체 제목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그렇죠. 어찌 어떤 세상을 바꿀 만큼 어찌 어떤 충분히 젊은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그래서 Teens in action 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볼까요?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그래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장소가 되어가는 중이다. Thanks to many young people.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됐습니까? 네. 5형식이라는 거. 이거 보면 아 이거 5형식이구나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됐습니까? 네. 자,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c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됐습니까?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c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0대라는 거 여기에 보면 약간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큰 변화를 일으켰다 10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갔고 본문에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tually를 안 쓰는 방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they 지칭 찾기 했는데 Carter and Olivia Rice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의 능력 묻기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쉬고요. Do that은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막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재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많네요. 네. 됐습니까? 난 요거 하고 싶어. 됐습니까? 잠깐만요. 와. 그러면 뭐 shall we hear from
hear from Carter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what about hearing from Carter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et's hear from Carter.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양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뭐 why don't we hear from Carter 물음표도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시작해서 10대들이 세상을 바꿨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보호에 앞장선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뭐 애들이 이제 어떤 활약상이 쭉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주목 한번 부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6번 문장에서는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e and I each adopted a cheetah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when은 식상하죠. 됐습니까? 몇 개 중 뭐냐? 세 개 중 뭐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중요 조심해야 됩니다. adopt가 뭔 뜻이었어? adopt 입양하다 입양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 어떤 동물이나 아기 같은 경우는 입양하다고요. 이게 또 무슨 뜻도 되냐? 만약에 뭐 the law 이런 단어가 왔어. the law 이런 게 오면 얘가 뭐하다? 채택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adopt the law 한번 보겠어요. 법을 채택하다 법을 통과시키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 전에 또 단어할 때 얘기했는데요. 얘가 생긴 게 되게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다? adapt, 그렇죠. adapt. adapt는 주 비교죠. adapt는 무슨 뜻이다? 적응하다라 했습니다. 적응하다.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엉뚱한 거 안 들어있도록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adoption은 뭘까? adoption 입양 입양이겠고 adaption은 적응 적응이겠죠. 이거 IOM 붙여서 명사 되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아 주요 네. 어휘의 파트에서 해야 될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each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입양된 치타가 몇 마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마리.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내용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id you raise cheetahs at home? 그렇죠. 입양하려면 뭐 목적이 뭡니까 보통 입양하는 건? 그래서 기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뭐 치타를 뭐 입양해 갖고 집에서 키우는 게 뭐 흔한 일도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일도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앞에서 얘들이 뭐야 leaders in saving animals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애들이 raised cheetahs at home 했다면 그거는 saving animals 하는 행동이 아닌 거고 이기적인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바로 지들이 찔리니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raise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래죠. 네. 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뭐 rise 하고 비교하기도 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네. 뭐 보통 이제 뭐 강도들이 뭐 물건 털러 뭐 가게 같은 데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Raise your hands. 그렇죠. Raise your hands 이러죠. 무슨 뜻이야? 흔들어. 흔들어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rais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 뜻이냐? 오케이.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바로 no라는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No. 뒤에 생략된 말도 있고요. We donated. 다음에 뭐가 생략됐죠? We donated 생략하고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략 뭐 donated에 생략된 거 우리가 뭔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고찰해였고 뭐 protect 뒤에 s에다가 형용사 칠해놨습니다. 그렇죠.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문장 Our parents told us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씩 뭐 짚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네. 자 when은 몇 번째 배운 when이다? 두 번째.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시간의 구사절이고요. 과거 시제죠. 내가 5살이었을 때 My little sister Olivia와 내가 각각 뭐 했다? 입양했다? 몇 마리의 치타씩? 한 마리의 치타씩. 그러면 몇 마리 입양한 거다? 두 마리. 그러니까 뒤에 바로 무슨 형태 나오고 있어 지금? 그 복수형. 복수형이 나는 나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Did you? 그러니까 여기 복수형 나온 겁니다. 여기에 각자 한 마리씩 입양하니까 입양했던 건 두 마리라는 거 됐습니까? 어댑트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raise. raise가 raise your hands 할 때처럼 뭐 하다라는 뜻도 있고, 들다 라는 뜻도 있고, 뭐 하다? 기르다. 여기서는 기르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rise는 왜 비교합니까? rise는? 타다. ride 자꾸 얘기하네요. 올라가다라니까요. 올라가다. 지금 뭐로써 비교하는 거냐? rise는 무슨 동사고, 자동사고, rais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자동사 타동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게 누구다? 자동사. 아 타동사? 둘 중에 뭐예요? 타동사고 둘 중에 그럼 뭐예요? raise죠. 네. rise는 올라가다입니다. 어 선생님 무엇 무엇을 올라가다 되잖아요. 영어로 할 때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입니다. The sun rises the east입니까? The sun rises in the east입니까?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이 떠오른다. where가 붙어야지. what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no, 다음에 생겼던 말 no? No, we didn't. We didn't죠. 그러지 않았다. We didn't. No, we didn't raise cheetahs at home이고요. 기르지 않았고요. Instead, 여기다가 instead를 넣을 수도 있겠죠. Instead 무슨 뜻이에요? 대신에. 대신에 말이죠. 기르는 대신에 instead, we don't, instead입니다. No, we didn't. Instead, we donated.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기부했다, 기증했다. 여기 생략된 말은 뭐? Cheetahs. The cheetahs. 한번 길어봤자? Them. We donated the cheetahs. 그러니까 지금 사용된 구조는 donate A to B입니다. Donate A to B. 한번 뭔 뜻이에요? B에게 기증하다라는 뜻이죠. 기부하다. We donated them to a charity that protects. 그래서 얘 다 나와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할 수 없고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이 자리에 protect 있다는 거 나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 대신 that protects 대신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무슨 뜻이면 돼? 보호하는 이란 뜻으로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that protects 대신 쓸 수 있는 거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protect를 합니까? protect를 당합니까? protect를 charity가 protect를 합니까? protect 당합니까? 해요. 그럼 뭐겠어? protecting A charity, protecting. 이거 뭐 하면서 배웠습니까? 뭐의 모수식?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단어에서 했습니다. 분사가 무슨 분사도 있고 무슨 분사도 있어? 현재 분사 ing형도 있고 과거 분사 pp형도 있죠? 네. 여기에 protected는 못 오겠죠? 보호받는 charity야? 보호하는 charity야? 보호하는 charity.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 protect 대신에 protecting이라는 분사로 charity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While the cheetahs in South Africa 어디에서 누구를 뭐 해주는 charity한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wild cheetahs를 protect하는 charity에게 기부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야생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체리티에서 하는 거겠죠. 뭐 사냥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풀어줬겠죠 다시. 됐습니까? 네.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동물원이면 풀어주진 않겠죠. 됐습니까? 디스플레이 해놓고 사람들 보고 와서 구경하라고 했겠지만 얘들은 디스플레이 해놓지 않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8번하고 9번 문장의 관계, 8번과 9번 쭉 문장들이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6번 문장은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로서 할 만한 행동이 아닌 짓을 했어. 됐습니까? 당연히 7번 문장이 당연히 이어지죠. 길렀냐고? 당연히 아니지 라고 얘기하고요. 기부하지 않았고, 아니 뭐야 기르지 않았고 기부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9번 문장은 내용상 어떤 관계다? 9번 문장은 8번의 행동을 한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9번 문장 앞에다가 뭘 써도 된다? Because. Because를 여기다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donate라는 행동을 한 이유가 because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 문장에서 주목한 거는 뭐 told, 뭐 말하다가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told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if가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얘 둘이 비슷하고요. 얘 좀 다르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뭐냐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 세 번째 뜻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왔어요. 세 번째 뜻이 뭐였더라? 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명사절이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건 만약 뭐뭐 라면. 근데 그 만약 라면이 조건도 있었고 가정법도 있었습니다. 해석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하나는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라 했고 하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만약 라면이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댐에 주목했는데요. 댐에 주목한 이유는 지칭착이고 댐은 뭐 대신 왔다? The cheetahs. Wild cheetahs 대신 왔죠. 내용상. 그 다음에 we might not be able to see는 주목할 만하죠. 네. 됐습니까? 주목한 이유는? Might하고 can't see를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랑 뭐를 지금 이제 not이 있으니까 뭡니까? Might not이니까 부정적 추측이고 부정적 추측과 플러스 뭐하고 싶었다? 능력을 동시에 이게 뭔 소리야? 해석상 뭐뭐하게 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네. 뭐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가 추측이죠. 네. 못한다가 무능력이죠. 됐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might can't see 딴 건 안 되기 때문에 might not be able to see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라라는 덩어리 통째로 익혀두세요. might not be able to see 좀 이따가 우리가 통문장 할 때 이 부분 하겠죠. might not be able to see 못 보게 될지도 몰라. 확정적인 겁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에 따랐다?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부분 if we did not protect them이 조건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뭐 protect 할 수도 있고 protect 안 할 수도 있는데 protect 안 한다면 못 보게 될지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까운 미래에 못 보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old가 여기에 문장의 전체 구조가 A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 덩어리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어요. that이라는 포장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기로 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명사절이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명사절이며 동시에 무슨 어 하고 있을 때 목적어. 무슨 목적어입니까 지금?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our parents told us. 그러니까 이 대시 8번 9번에 연달아 나오는데요. 종류가 전혀 다르고요. 그쵸? 네. 종류가 전혀 다르고 하나는 생략할 수 없고요. 하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볼 때 또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이 that에 대한 문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문장 뭔 얘기하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까요? 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왜 한 호흡으로 보냐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라 했는데 6번부터 9번까지 얘들이 몇 살 때 있었던 일? 5살 때 있었던 일인데 뭐 입양했는데 당연히 안 키웠고 그래서 어디 체리티는 체리티인데 어떤 체리티한테? 프로텍트 해주는 체리티한테. 아 참 그리고 여기에 도네이티드는 과거인데 여기는 왜 현재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기부했던 건? 과거. Okay. Charity가 Protect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하는 건 언제도 사실? 현재도 사실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마치 CJ 프로텍티드 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과거고요. 얘는 당연히 그 단체가 Charity가 이런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팩트기 현재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도 이 Charity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동, 도네이트 한 행동은 부모님들께서 야 니들이 뭐 보호하지 않으면 얘들은 못 보게 될지도 몰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사실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일단 그래서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 곧 관심을 가지게 됐죠. 됐습니까? 네.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데 여기에 other라는 말이 있어요. other. 그러면 뭐에만 관심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치타한테만 관심 가지게 된 게 아니고 모든 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모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가주는 게 좋겠네요. 뒤에 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few years later 나오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뭐 일단 여기서 10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거는 뭐냐 하면 ED형이 와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 시 써야 되고 be interested in이죠. 됐습니까? 네. 전치사 in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뭐의 형태? 동? 명사의 동사. 형태.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주의하란 말입니다. help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ndangered 뭐 ED형 그러니까 여기도 ED형이고 여기도 ED형입니다. Okay. In danger의 뜻은 뭐란 말이야? In danger의 뜻은 멸종 위기의 In danger의 뜻은 위험에 처하게 만들다겠죠? 네. 그쵸? 얘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죠? 네. 그러니까 ED형이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걸 당한 흥미를 느끼는 이고 얘가 위험에 처하게 만들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 ING형 ING형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된 동물들 다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헬핑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각 문장마다 다 순서대로 쭉 됐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 다섯 살 때 있었던 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키웠냐고요? 아니지롱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 그런 행동을 한 이유. 부모님들이 교육이 있었죠. 무슨 교육 했는지 딱 얘기했고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이런 부분 might not be able to see 됐습니까? 자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동물을 뭐 보호하는데 도와주는데도 endangered 동물들을 helping 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그 실현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아이고 이런 건 뭐지? 오케이 그래서 어휴 뭐 열어놓은 게 엄청 많다. 좀 닫자. 어디 갔더라?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누구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닫고 닫고 이건가? 아니고 이건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 미리 좀 닫아놓고 그렇지. 아 여기 있네. 다 좀 사라져봐. 자 그래서 이제 카터가 아이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다음부터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몇 살이었을 때? 다섯 살이었을 때. 오케이 누가? 영수는 네, 뭐 했다? 각각 치타를 입양했다. 그래서 문장 전체 시제는? When I was 시제는 과거. 그래서 When I was 5 years old 됐습니까? 그래서 my Sister Olivia and I가 각각 뭐 했다? Donated 했다. Each adopted 했다. 무엇을? 치타들을. 그래서 뒤에 뭐예요? 치타스죠, 그쵸? 치타. 됐습니까? 치타스 아니야. 됐습니까? 각자 한 마리씩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 된 거다? 두 마리 된 거다. 두 마리 된 거다. 여기 치타입니다. 뭐 하냐, 김다솔? 어? 초이도 마찬가지. 바로 시험 칠까요, 오늘?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바로 시험 시간에, 아니, 시험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다 익히세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자, 다음 문장 뭡니까?
물어보겠죠. 아, 이런 동물 뭐야 leaders in saving animals 라면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당연히 물어볼까봐 바로 답을 해주죠. 그래서 지가 묻습니다. 뭐라고 무슨 시제로 물어봐요? 과거 시제. 주요 동사나 뭐가 나옵니까? raise. raise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길렀나고요.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여기에 cheetahs라는 복수 쓴 이유, 아까 each adopted a cheetah니까 각자 한 마리씩 했으니까 두 마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형 와야 된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다음 말은 뭐로 시작해요? No, we didn't instead 생략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 너였고 누가 뭐 했다? We donated 했대죠. What? Them 생략하고 Where? To a charity. Charity는 charity인데 protect what? Wild cheetahs. Where?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와일드 치타즈를 프로텍트하는 이런 부분들 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니 생략할 수 있니 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생략 안 되고 위치는 된다라는 거 바로 밑에 문장에 또 대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시는 이제 무지하게 나와요. 각각 다른 데들이 근처에 막 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대시 뭐며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무법적으로 8가지 대 중에 뭔지 꼭 아셔야 된다 했습니다. 다음 문장. 얘들이 이런 짓을 한 because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럼 누가 등장해요? 부모님. Our parents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입니다. 말씀해 주셨어. A에게 B를 말해줬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짓을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이죠. 안 한다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 언제? 가까운 미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가? Our parents가 뭐 했어요? Told 했죠. Whom? Us. What? That? If we 시제 과거? Did not protect what? Them. Wild cheetahs 대신 왔다 했어. If we did not protect wild cheetahs. 그 다음에 We 통째로요 라 했죠. 뭐라고요? We might not be able to see. 우리가 못 보게 될지도 몰라. Might not be able to see. 못 보게 될지도 몰라. 추측과 무능력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Might can't see 안 돼서 mightn't can't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Might not be able to see. What? Cheetahs. When? In the near future. 됐습니까? Near가 시간상 가까운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near future. 근미래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른 건 일단 A에게 B를 말하다 전체 구조에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라 했어요. 사형 전체 문장의 구조는 tell A, B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생략할 수? 없어요. 있고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If we did not protect wild cheetahs,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might not be able to see. 못 보게 될지도 몰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뭐 부모님이 왜 부모님 다 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교육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조정한 거죠, 애들을.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terested라는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뭐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다른 멸종 동물들을 돕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곧 관심 갖게 됐다. We soon 시제는 과거니까 became interested in what? Helping what?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be interested in 사용됐고요. be 대신에 become 써도 되는데 시제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명사, 동사의 형태 helping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dangered라는 단어. 그 다음에 other 뒤에 other books money. other books. 됐습니까? 이와 같이 복수형 명사가 와야 된다. 단수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살펴볼 거냐.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chi adopted a cheetah. So, how many cheetahs were there? Two. There were two cheetahs. 됐습니까? 몇 마리 있었니? 두 마리 있었다. 각자 한 마리씩 adopted 했다. 단수 써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그렇죠.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길렀냐고요? No. We 뭐 했다? We가? We donated. 그렇죠. Donated 했죠. What? Them. Where? To a charity. 일단 본문에 있는 거면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이고요. 그 다음에 which 되고 생략은 안 되죠. 나머지는 목적 안 됩니다. 됐습니까? 주격과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는데 이런 게 왜 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됐습니까? Might not be able to see. 못 보게 될지도 몰라. Be able to do. 됐습니까? Cheetahs in the near future. 됐습니까? 그래서 지칭찾기에서 them은 if we did not protect wild cheetah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하나 더 얘기하면 생략도 된다는 거. 이유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기 때문에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that과 생략. 위에는 which와 대시였고 생략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곧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준비됐나요? 그래서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Other in 딴 사람들과 맞추세요. Dangered, ED형 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ndangered, other 뒤에 복수명사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부모님의 유도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few years later, 몇 년 뒤에 with help from our parents. 그래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이용하여?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이용해서 help는 여기선 품사가 명사죠.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명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95% 이상이죠. 오케이, 그래서 몇 년 뒤에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부모님들부터의 도움을 사용하여 with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도구의 전치사 with입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뭐뭐로 망치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에 넣고 뭐 들어가니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A non-profit organization. 뭐 하기 위한? To help protect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A few years lat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네. Since입니까 이게? 아니요. 됐습니까? For입니까? 아니죠. 몇 년 동안도 아니고 그냥 언제 몇 년 전에니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 시제 쿡이니까 과거 시제 와야 되겠죠. We have created 이딴 거 보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만들었다야 몇 년 동안 만들어 왔다 이따구로 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단순 과거니까 단순 과거 어울리게 시제를 가주단 말이에요. Have created 이딴 거 안 되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형용사 용법이죠. 뭐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오케이. 그래서 여기 in order to, so as to 됩니까? 안 되죠.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뭐 약간 이게 형용사 용법일 때 형용사 용법으로 봐도 되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법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교재에서는 부사적법
그리고 저 부사적 용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non-profit organization을 뭐 했다? created 했다. 그러니까 얘를 뭐뭐 하기 위하여로 봐도 됩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게 부사적으로 볼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볼까요?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까요? 그러면 아마 뭐 의도를 나타내 이거는 in order to 쓸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protect them, so as to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created 했다, made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them 지칭 찾기 뭡니까? 근처에 있겠죠? Other endangered animals겠죠. 다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organization을 non-profit organization을 created 했다. 됐습니까? Protect them이잖아. 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대. 당연히 누구를? Other endangered animals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얘들이 치타를 보호하기 위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다 하면 틀린 거예요. 분명히 댐이 얘를 가리키는데 이게 뭐 치타 씁니까?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치타 얘기 나오니까 치타를 보호하기 위한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었다 그러면 맞다 이러고 있으면 내용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구에 요거 뭐 대신 바꿔 쓸 수 있냐? 이게 의도라면 so that we 쳐다봤죠? could protect them이죠. so that 주어 동사 무슨 뜻이었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so that we could protect other endangered animals. so 대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so 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넣어서 하면 원인과 결과를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였고요.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so that we could protect them.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선생님 we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여기 주절에 동사가 아니 주어가 we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된 거다? 의미상의 주어 for us가 생략된 겁니다.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us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1번 문장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됐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할 때 전수사 with help from our parents 주목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few years가 언제? 라는 질문인데 과거의 cook이니까 과거의 cook 시제 단순 과거 시제 서로 잘 어울리고요. 몇 년 전에 그랬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과 12번 문장 사이에 사이 뭐냐? 자, 12번 문장은 11번 문장에다가 12번 문장은 11번 문장에다가 Why did you create i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2번 문장의 내용은 뭐다? Non-profit organization을 뭐 했던 이유? 만들었던 이유.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To protect them을 더 풀어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Because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Because we wanted. 왜 만들었어? Why did you create it? Why did you create the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그랬더니 because we wanted. 뭐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가 원했죠? 누가 뭐 하기를? The next generation이 to be able to see. 볼 수 있게 되기를. These animals는 these하고 animals 사이에 뭘 넣는다면 these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이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다음 세대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또 이게 뭐가 되고 있냐면 이게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뒤에 뭐가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도
these endangered animals를 볼 수 있게 되는 게 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또 몇 형식 문장 나오고 있냐? 또 5형식 문장 나오고 있죠. They may be. 그러니까 1번 문장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They may be A를 B라고 이름 지었다소? Our organization is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우리들의 non-profit 이란 말 넣을 수 있겠고요. Our non-profit organization is 왜 갑자기 현재입니까? Fact니까. 됐습니까? Is one more generation. 그래서 얘들이 만든 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의 이름보다 한 세대 더. 됐습니까? 뭐 줄여서 뭐라고 했어? OMG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abbreviation 하는 거 좋아하니까. 됐습니까? Oh my god처럼 보이네요. OMG. 됐습니까? Oh my god 아니고요. One more generation 한 세대 더. 됐습니까? 자, 12번 문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건 일단 5형식 구조가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so를 기준으로 앞에도 5형식이고 뒤에도 5형식인데 앞에 5형식은 5-3의 A죠? 네. want A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5형식은 5-1이죠. they may be. 됐습니까? 몇 번 문장하고 똑같다? 1번 문장하고 똑같은 A를 B로 만드는 중이다. A를 B라고 이름 붙였다. 5형식 두 개가 so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연결됐는데 so를 쓴 이유는 얘들이 이런 바람을 어디다가 얘들의 조직의 이름에다가 넣어놨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Why did you name y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 왜 너희들의 조직을 one more generation 했니? Because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좀 긴 게 또 나옵니다. 아까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뭐였습니까? We might not be able to see 였죠. 이번에는 뭐를 못 쓰니까 지금 조동사 두 개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를 뭐 뒤에 쓸 수도 없다. to 부정사 to can see 안 되죠. to 부정사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조동사 못 오죠. 그래서 뭘 못하기 때문에 to can see를 못하기 때문에 to be able to see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는 것 물론 뭐 to be to see 해도 되는데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to can see 안 되기 때문에 to be able to see 썼습니다. 됐습니까? 네. to 부정사는 to 뒤에 조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이 원칙이죠. 그래서 to be able to see 볼 수 있게 되는 것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술적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세요. 뭐 to can see냐, to able be, 뭐 see to냐, 뭐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이 어순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13번 문장을 흘낏 봤는데 여기에 also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whom? Our friends. About what? About them. 됐습니까? 자, 지금 뭐냐? 13번 문장의 내용은 얘들이 몇 년 뒤에 한 일인데요. 됐습니까? 몇 년 뒤에 한 게 첫 번째는 뭐를 하나 만들었죠?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데? One more generation으로 지었는데 그 이유가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endangered animals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organization에서 한 일이죠. 됐습니까? 얘들이 뭐 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뭐 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장은 What did you do 죠. What did you do in the organization 또는 What did you do in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그래서 뭐 했냐. 됐습니까? 그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뭐 했냐? 뭐 했고 두 가지 여기 보면 몇 가지 했다는 얘기 나오냐면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뭐 했다? 공부했고 가르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V1이라고 그러고 V2라고 그러고 뭐를 기준으로 and를 기준으로 여기에 뭐가 생겼다? We가 생겼죠. We studied and we educated. 그러니까 뭐와 뭐를 다 한 거야? 배움과 가르침을 네. 다 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studied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learned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ducated 대신에 taught를 써도 되겠죠. We taught our friends about them. 됐습니까? 자, taught 대신에 educat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가르치다, 교육시키다. 그 다음에 educate를 쓸 때, 그러니까 taught를 쓰면 그냥 and taught our friends, taught them to our friends 할 텐데 educate는 educate A about B. A를 교육시킨다?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 녀석의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educate라든지 일단 이상한 다른 형태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동사 형태를 써야 되지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됐습니까? educate라든지 to educate 이런 거 절대 안 돼. 진짜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 지금부터 이렇게 쉬운 문장에서 왜 educated가 돼야 되는지 다른 엉뚱한 형태가 나타나면 바로 어 틀렸네 라는 거 생략을 찾아서 생략을 통해서 얘의 형태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병렬 구조의 생략에 관련된 동사의 형태가 어떤 게 올바르냐 라는 겁니다. 연구했고 가르쳤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해서 연구했고 당연히 endangered animals를 어떻게 하면 save 할 수 있을까? How to save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연구하고 배운 걸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친구를 대상으로 됐습니까? About the endangered animals. 그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endangered animals를 study 했고 그 다음에 about the endangered animals에 대해서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교육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여기에 그 다음 문장이 then one day 나왔죠? 네. 그렇죠? 이러면 여기서 이제 13번까지 한 호흡으로 11, 12, 13입니다. 뭐 문장 몇 개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러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서 그 관심이 드디어 뭐를 피우기 시작한다? 결과를 맺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스스로 만들었다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도움받았다? 부모님 도움받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었습니다. 돈 받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비 받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료 교육이겠죠. non-profit이니까. 됐습니까? 무료로 교육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 일단 크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보호하기 위해서 endangered animal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일은 뭐다? 연구와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친구들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름 지었는 게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런 이름 지었던 이유가 다음 세대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원했기 때문에 to be able to see want a to도 썼는데 거기에 to can see 안 되니까 이거 썼고요. 그 다음에 name a b도 넣고 want a to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몇 년 후에 after a few years 대신에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A few years later. 어떻게? With help죠. 누구로부터의? From our parents. With help from our parent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제 나옵니다. 누가 뭐 했다? We가 created 했죠. 무엇을 created 했어요? Non-profit organization. 왜?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them은 뭐 대신 왔다고요?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일단 요거 대신에 after a few years, 뭐 a few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오면 안 된다는 건 기본 문법이고요. a few 하고 a little 비교하면서 했습니다. a few 뒤에는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복수형 꼽아야 된다는 거 뭐 이런 문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써 뭐뭐를 뭐뭐 덕분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구의 전치사고요. 헬프가 명사로 왔고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라는 표현 with help from our parents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when에 대한 대답 과거 쿡이니까 여기도 과거 쿡 시제 단순 과거. 그 다음에 얘는 뭘 넣을 수 있다고 in
order so as to 됐습니까? endangered animals를 protect하기 위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얘들이 이름을 뭐 organization 만들었으니까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름 붙인 이유가 먼저 나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는 문장이 so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we wanted whom the next generation 뭐 할 수 있는 것? To be able to see what? These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고 결과를 이어되니까 그 다음 접속사는 so 누가 뭐 했다? We가 named 했죠 무엇을? The organization 했네요 We named the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오케이 want a 자 이 녀석의 형태 want a to인데 to can see 안 되니까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 자리는 좀 긴 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투부정사 명사형과 want a to do라는 to 뭐야 그 오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se endangered animals 원인과 결과 얘 빼고 싶으면 여기다가 because 쓰세요 됐습니까? because we wanted 둘 다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된다. 기억하시죠? name a b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also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 두 가지 했다는 얘기죠. 네. 뭐 했고 동사 먼저 얘기하면 뭐 했고 뭐 했다. 배우고 가르쳤다. studied 했고 educated 했다. 게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we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we 생략하고 we educated whom Our friends. About what? About them. About the endangered animals. 그러니까 we studied animals and educated our friends. Educate라는 단어 써서 educated의 교육 대상인 whom이 오고요. About what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했다. 누구를? Our friends를. 뭐에 대해서? About the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여기까지 봤죠, 우리가? 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OMG, Oh My God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 차에 뭔 일이 생겼습니다. 그쵸? 얘들의 이제 세상 속에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얘들이 어린애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매스컴 탈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기름 유출 사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 one day a terrible oil spill occurred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만의 뭐 엑슨 발데즈라고 하는 거대한 유조선이 침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n은 주목한 이유는 1, 2, 3중 뭐냐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겠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가 뭐 했다? 발생했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라는 거 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었습니다. 됐습니까? 멕시코만에서 끔찍한 뭐 terrible도 마찬가지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가 이 자리에 뭐 엉뚱한 거인 t로 시작하는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얘기는 뭐 쉽겠죠. 자 그래서 뭐 terrible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쭉 나오겠어? 안 좋은 일이 나오겠어? 안 좋은 일. 그래서 15번 문장은 그 사건에 이게 뭐가 돼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이러한 오일스필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다음 문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그렇죠. 많은 해양 생물들이 marine animals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데 비슷한 게 sea animals죠. marine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해양의란 뜻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름으로 덮여 있었고 and they were dying. 그리고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 죽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뭔가 something bad가 occurred 했죠? 네. 그렇죠? something bad의 정체는 Terrible oil sp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돋보기 한번 보고 나서 또 갑시다. 되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런 다음이죠. 그런 다음. 그러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After dash죠. 그래서 after we 뭐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또 만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우리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순서에 된입니다. 순서에 된 됐습니까? 앞에 게 더 이전 일이고 된 뒤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 외에 무슨 뜻도 있고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 아니고 그러면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if so도 아니고 그러면 if so도 아니고 at that time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아니고요. 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래서 occur 바꿔 쓸 수 있는 건 happened. 그렇죠. happened. 여러분 영영풀이 열심히 했으면 봤겠죠. 자,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가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니까 자동사. 자동사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목적어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어. 그렇죠. when이나 where 같은 것만 넣을 수 있죠. 발생했다, 언제, 어디서. 그러면 happen의 타동사 버전은 뜻이 뭐겠고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럼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는 뭐죠? 그렇지. 코즈죠. 그래서 a terrible oil spill was caused. 그러니까 발생되어졌다. In the Gulf of Mexico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cause를 굳이 넣고 싶다면 안 넣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was caused. 발생되어졌다. By Exxon Valdez. 엑슨 발데즈 사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occur하고 happen하고 같은 동의어 학습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mpletely는 뻔한 거죠. 이 자리에 뭐가 올 수가 없다. complete가 올 수가 없는 이유는 어찌 덮인? 완전히 덮인. 그래서 covered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꾸며주고 싶으면 뭐가 오세요? 부사가 오세요. 됐습니까? complete covered가 아니고 completely covered. 어찌어떤 부사 형용사형이 왕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덮인. 그 다음에 이제 뭐 be covered with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be covered with은 우리가 문법에서 뭐 할 때 배웠는데 수동태 할 때 배웠는데 뭘 쓰지 않는 경우 by를 이 자리에 by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뭐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월가 온 이유를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거 뭐 맨이고 맨이 북스 같은 거 왔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뭐 당연히 월 오겠죠.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들이 완전 덮여 있었어. A lot of marine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we were dying. 데이는 당연히 무엇이 왔다? The sea animals. animals는 animals인데 cover한 animals야? cover당한 animals야? cover당한 animals.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다 쓰면 the sea animals를 뒤에서 꾸밀게요. 그러면 여기에 cover의 형태는 covered with oil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뭐의 뭐 수식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animals가 cover를 해 cover를 당해 당해요. 그래서 ing형 현재 분사가 꾸며야 돼 과거 분사가 꾸며야 돼 과거 분사 됐습니까? 그래서 and the sea animals covered with oil were dying. 그럼 기름으로 뒤덮인 그 해양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ying. 저 die의 뜻이 뭐예요? 죽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서 여기에 died 이딴 형태 올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di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죠. 네. 그럼 얘 타동사 버전은 뭐죠? 죽이다가 뭐예요? kill이죠. 그럼 이 자리에 kill을 놓고 싶으면 and they were killed. 됐습니까? and they were killed.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었다. We're dying. 아이,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die가 죽다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죽어가는 중이었다 하니까 현재 분사 형태 쓰면 되죠. 근데 이 자리에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kill을 넣고 싶고 그러면 they were killing 하면 뭔 뜻이야? 죽이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한 뜻이 돼야 되니까 killed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they were killed.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뭐 아주 급각하고 총각을 낮추고 동시에 위험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당연히 we had to do something. 뭔가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14, 15, 16 한 호흡으로 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뭐 하던 차에 non-profit organization인 One More Generation을 created 해서 뭐하고 뭐하고 studied 하고 educated 하던 차에 됐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죠. 됐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then one day, a terrible OSPD occurred. 어디에서? Gulf of Mexico에서 발생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많은 애들이 뭐에 덮여 있었고, 기름에 막 덮여 있었어. 그러니까 기름에 덮여 있었으니까, 와, 신난다. 이러진 않았겠죠. 네. 당연히 숨을 쉴 수가 없죠. 코와 얘들이 뭐 이렇게 뭐, 야, 물티슈로 닦으면 되지 이러면서 얘들 마트 가갖고 물티슈 같은 거 사가지고 깨끗하게 닦으면 돼 이러면 아니죠 지들 못하죠. 코가 막히고 네. 그렇죠? 뭐, 코딱지 우리는 잘 후비지만 얘들 뭐 손이 코에 잘 안 닿는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코도 박이도 힘들고 막 질식사에서 죽어갑니다. 뭐, 특히 새 같은 애들 뭐 뭘로 코를 닦아내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날개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런 것도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시커멓게 된 새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또 당연히 뭐 물고기들도 죽을 거고요. 뭔가 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이제 얘들이 뭘 했는지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16, 17번이 뭐 여기에 뭐 16번 문장 어디다 집어넣을래? 그러면 당연히 얘들이 이 17번 문장은 뭐를 했단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뭔가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 순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아까 참 이거 했나 우리? 아니에요. 아 이거 안 했나요? 네. 하고 가죠 뭐. 됐습니까? 아니잖아. 이거 할 차례잖아 이제. 아, 야, 여퓨이어서 여기 안 했구나. 아까 클래스 카드만 했군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 그래서 몇 년 뒤에 됐습니까? 누구한테 도움 받아서 뭘 만들었다 됐습니까? 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문장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A few years later. 그래서 a few 뒤에 복수명사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With help from our parents.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형태 되는 거 있나요? For protecting them. 네. 되겠죠. 뭐 하는 것을 위한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을 위한 organization을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organization 만들었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는 것을 위한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살펴보면 With support from our parents 될까요? 네. 그렇죠. 이거 왜 물어봤냐? 여기에 help가 같은 말이 support고 명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support도 동사 명사 다 되죠. With support from our parents we created, we made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m은 뭐 얘기했던 앞에 나왔던 the endangered other endangered animals 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뭐 누가 뭐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답니다. 그래서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want a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created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뭐 제너레이터 발전기니까 안 되고요. 다음번 발전기 아니고 다음 세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nt a to do인데 거기에 to can see 안 돼서 to be able to see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Named our One More Generation. These animals은 these endangered the other 아니고 그냥 other endangered animals 싹 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얘들 이제 해갖고 한 일 쭉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e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가 없네요. 고쳐야 되네. Educated friends about them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아, 이걸 잘못한 거구나. 아, hour가 여기 들어간 거구나. 저거 hour가 근데 이거 왜 거기 들어있냐.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 educated입니다. 왜 educated예요? 여기에 we studied and we educated니까 병렬구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클래스 카드로 그런 어느 날 우리에게 기회가 됐고 동물들에겐 불행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된 사건. 그래서 then? then one day. 네. 와, 무엇이 뭐했다? terrible oil spill. 뭐했다? occurred 했다. happened 했다. where? In th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In the Mexican Gulf. 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자,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뭔 일이 있었는지 동물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다음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얼라 높습니다. 얼라 높은 sea animals가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됐습니까? All of the sea animals were completely 어찌 어떤 완전히 덮인. 그 다음에 be plus pp 수동태 be covered with by 안 쓰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 animals were dy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뭐가 이런 극박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다음 문장은 아, 우리가 뭔가 해야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의무? 과거의 의무. 과거의 의무니까 그래서 must를 쓸 수가 없어요. 없어서 이거 나오죠. 그래서 we had to do something. 됐습니까? must는 과거형이 없죠. 유일하게.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할 때는 had to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쭉 여기 세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왼쪽 오른쪽. 오른쪽 one then day. one day a terrible oil spill occurred in the Gulf of Mexico. 뭐 이딴 거 아니고요. 뭐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오일 유출 아니고요. 뭐 얘 대신에 나는 해픈드 슬렌더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많은 동물들이 기름으로 덮여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All of the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snow. I mean with oil.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And they were dying.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다른 형태는 되는 게 없네요.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day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a lot of sea animals covered with oil. 됐습니까? 기름으로 덮인 많은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해야만 했었다? We had to do something. 됐습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다는 아닐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뭔 일을 했는지 쭉 보면 뭐 we started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한 문장 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6, 17 연결하면 뭔가 해야만 해서 자기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 당연히 무슨 시제로 나와있다?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요. 됐습니까? 구호물자를 막 모았죠. 됐습니까? 물건들, 동물들을 도우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다 사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물건 중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모아봅시다. 됐습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으는데 얼마 걸렸는지 나오죠. 됐습니까?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했습니다. 그쵸? 그쵸? 우리 가족이 drove where? To the Gulf of Mexico. Why?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and have to save the animal.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죠? 이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형 광팬이 치라면요 뭐 to deliver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we collected. 그 다음에 help 뜨는 왜 이 꼬라지로 생겼지?
됐습니까? 왜 다른 형태는 안 될까? 됐습니까?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다 병렬 구조 다음에 생략이 일어나서 동사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가 왜 안 될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to save 이것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거기서 한 내용들 얘기한 거 쭉 계속하겠습니다. While we were working there,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자 뭐 여기에 while이랑 연결해서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겠죠.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동안했다. 동안했다. 그러니까 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은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진행형 시제. 그다음에 이 느낌은 단순 시제. 근데 이 진행형이 언제 언제 진행형이니까 과거 진행형이니까 여긴 단순 과거 시제야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뭔가 매우 쓸모 있는 것을 배웠다. 유용한 것을 배웠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거? 동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뭔가 쓸모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됐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말 했죠. 이건 좀 어때? 막연하잖아. 뭔가 중 쓸모 있는 뭔가를 배웠어라고 막연한 얘기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막연한 얘기 했으니까 구체화 시키죠. 됐습니까? 그래서 19문장 다음에 20번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쓸모 있는 걸 배웠어. 그럼 당연히 쓸모 있는 거 뭐 배웠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배웠다고 20번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When they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ow up. 됐습니까? 그래서 뭐 put A into B죠. Put A into B. 그래서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니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A를 B 속에 집어넣다죠. Throw up 뭐 하다? 토하다. 개원해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 way, that way가 해석은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 말이죠. 저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that way가 가리키는 거 구체적으로 쓰세요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Were able to. Could 쓴다 안 쓴다? 원칙적으로 안 쓴다 그랬어. 저 was able to나 were able to는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를 다 한다 했어. could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뿐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있다 했습니다. could는 그러니까 현재 시제일 때는 be able to하고 can이 똑같은 의미야. 근데 과거 시제일 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실제로 하기도 했다는 얘기할 때는 were able to, was able to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는 서로 반대말 보이죠? 뭐뭐 속으로 into 뭐뭐 밖으로 out of A를 B 속에 집어넣다 할 때는 put 썼어. put A into B. A를 B 밖으로 꺼내다 할 때는 get A out of B.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반대로 쓰는 거죠. put A into B, get A out of B.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19번 문장에 뭔가 쓸모 있는 걸 배웠다 했고 이렇게 해봤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2번 문장에서. 그래서 I never knew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는 절대 몰랐죠. 마요네즈가 뭐 될 수도 있다? 사용될 수도 있다. 뭐 하기 위하여?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뭐 이제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원래는 좀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 가서 했던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일단 요정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한 호흡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뭐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 만나는 내용 나오고 이 사람한테 또 뭐 배운 내용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일 스필이 아니고 사실 뭐가 더 심각해? 플라스틱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다음에 이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꽤 길게 호흡이 왔는데요. 자, 우리가 뭔가 해야만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건 뭐 했습니까? 컬렉트 하기 시작했죠. 네. 모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뭘 모았냐? Animal rescue surprise supplies such as pet car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 시작, 모으기 시작했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what? Animal rescue supplies.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한 물품들을. 됐습니까? Supply가 동사로 하면 공급하다고요. 명사로 하면 물품, 물자, 구호 물품. 지금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동물 구호 물품들을 컬렉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고 싶어서 search as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Like로 써도 되겠죠. Like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이렇게 돼 있고요. 자, collecting에 주목한 이유는 to collect 되겠다 안 되겠다? 된다. 당연히 되겠죠. Start like처럼 섞였죠. Started to collect. 의미의 변화 없이 start, begin, continue, like, hate, love 이런 것들 목적어로서 to 부정사가 오던 동명사가 오던 신경 안 쓰는 친구, 성격 좋은 친구들, 골고루 잘 먹는 친구들. 그 다음에 caring은 동명사일 거고요. 뭐 하는 것을 위한 동물 운반하는 것을 위한 우리죠. 우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러버 글러브즈죠. 그리고 또 뭐도? 고무장갑이죠. 고무장갑. 됐습니까? 고무장갑 같은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됐습니까? 이웃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다. 에? 됐습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받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문장의 구조가 좀 깁니다. 됐습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어. 뭘 모으기 시작했는데? Animal rescue supplies. 예를 들면 뭐? 우리나 고무장갑.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는 좋은 느낌이 안 들잖아. 그렇죠? 근데 뭐 하기 위한? 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기려면 운반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케이지, 펫 캐링 케이지를 모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닦아내기 위한 러버 글러브즈 같은 거 모았고, 마요네즈 좀 모으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받았어. 정보, 정확한 정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모으는데 얼마 걸렸다? 4개월 걸렸습니다. 4 months later. 한참 걸렸죠. 오케이. 그래서 가족이 이제 드디어 뭐 했다? 차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멕시코만으로 갔죠. 그 다음에 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왜 차 타고 거기 왔니? To deliver. 배달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 that we could deliver. 주어동사 되살려내는 절로 바꾸면 so that we could deliver.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So that we could deliver. So that we could deliver. In order to deliver. In order that we could deliver. 그 다음 중요한 거 뭐 왠지는 알죠? 됐습니까? 우리가 뭐 했던 것, 무슨 시제에 컬렉트 했던 것, 과거에 모았던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Deliver 하기 위해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자, 여러 개 모았으니까 the things that. 됐습니까? The animal rescue supplies that we collected. The animal rescue supplies which we collected. 됐습니까? 네. The things that으로 했을 때 생략할 수 있죠. 네. That 뒤에 we collected. 여기에 뭐 있으면 때려잡아라. 댐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The things that으로, the things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생략, 지금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되면서 와서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To deliver them입니다. 됐습니까? 그것들.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여기에 드롭이죠? 그렇죠?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뭐 했다? 도와줬다. 병렬 구조에서 뭐가 생략됐다? Our family drove and our family helped.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다.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다. 그러니까 helping이나 to help나 helps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이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헬프라고 써놓고 만약 틀렸냐 하기 딱 좋죠. 그럼 헬프가 헬프를 해야 될 때도 있어. 자 여기에 그리고 사실은 헬프 해도 되긴 됩니다. 뜻은 좀 달라지지만 여기에 헬프 해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 to help 해도 되니까 이거랑 안 물렸다 생각할 수도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갔고 전달하기 위해 갔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 갔다? 도와주기 위하여 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헬프도 가능한데 일단 선생님 그렇게 봐도 될까요?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학교쌤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100% 여기에 그냥 our family가 생겼으니까 이거랑 맞춰서 이렇게 단순 과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to save 뭐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다른 형태 가능한가요? save 되죠. 왜 됩니까? 자 help 준수형 동사라서 됐습니까? 원래 help는 to do가 오던 두 원래는 이제 여기 5형식으로 설명했는데 5형식 아니라도 동사와 원형 써도 상관없습니다. to save나 save 둘 다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는 안 돼요. saving이나 saved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동물들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도 동사 있고요. 여기도 동사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도 동사 있고요. 여기도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인데 각각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다. 뭐 하는 것을 save 하 이것을 to save save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는 동안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요런 느낌일 땐 요렇게 진행형 하고 그 다음에 배웠다니까 쿡이니까 요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while이 그런 특징이 있죠. 뭐 하는 동안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배웠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얘가 요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와 얘가 요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 배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while 대신에 as 쓸 수 있다는 건 예전에 다 배웠고요. as we were working there, while we were working there 동안 we learned. 여기 we는 뭐 our family를 복수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주의? 어순주의죠. 그러니까 very useful something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게 굳이 something 말고 thing 해도 되잖아. 매우 유용한 거 그때는 thing, something이 아니고 thing이면 어떤 어순으로 바뀐다? we learned very useful thing. 됐습니까? 매우 유용한 것을 배웠다. something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 된다 했습니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어찌 어떤 뭐 매우 유용한 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put A into B 하면 A를 B 속에 넣다고요. 우리가 이 put은 몇 번째 put이다? 두 번째. 몇 threw up 보고 과거죠. 우리가 과거의 마요네즈를 거북이의 목구멍 속에 집어넣었을 때 the turtle threw up 토해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마요네즈가 지성이죠. 네. 그쵸? 그러면 오일하고 잘 섞이겠어? 안 섞이겠어? 안 섞여요. 잘 섞이죠. 같은 기름기니까. 그쵸? 만약에 물을 먹이면 안 되는 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 먹여서 기름을 다 빼내면 어떨까? 애들 죽습니다잉.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요네즈하고 오일이 섞여서 이제 토해내는 과정에서 마요네즈가 나오면서 기름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서로서로 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잘 섞이기 때문에. 오케이. That way가 가리키는 건 해석은 그런 식으로인데 앞 문장 전체의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기름을 꺼낼 수 있었니? 그래서 목구멍 속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음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ere you able to get oil out of the turtl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번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en 빼고 대답하면 되겠죠.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아, when 넣어야 되겠네.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y, 아, 뭐 it이네요. It threw up. 그것이 토해냈다.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기했죠. Get A out of B는 무슨 뜻이다? A를 B 밖으로 꺼내다. Put A into B 반대말. Get A out of B입니다. Put A out of B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몰랐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That. That이죠.
그쵸.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죠. 그쵸. 못밖에 안 되는 생략밖에 안 되는 됐습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아니고 명사자를 이끌고 목적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건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해야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오케이. be used to 에서 used 가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했더라?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다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 표현을 할 때도 쓸 수 있냐? 뭐뭐 비교 학습은 비교 조심해야 될 비교. 그래서 나는 뭐 나는 뭐랄까 매운 거 먹는데 익숙해졌다 이런 거 할 때는 I am used to eat. 그래서 뭐의 형태가 와야 된다? doing의 형태가 와야 된다 했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일 때 to는 뭐기 때문에 to 부정사 to가 아니고 전치사기 때문에 나는 매운 거 먹는데 익숙해.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됐습니까? 자 근데 얘 비교를 했어. 이거 아니야. 지금은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입니다. 지금 마요네즈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 근데 거기다 could를 넣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죠 이거는? 네. 그래서 to save animals 하기 위하여. 또 의도네요. 그쵸? 네. 이게 의도를 나타내니까 또 in order to save so as to save animals. In order to save animals, so as to animals save animals.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요네즈가 이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마요네즈가 익숙해질 수도 있었다가 아닙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be used to 뒤에 이 동사의 형태를 앞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be used to 뒤에 doing이 올 때는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도구 어떤 물체, 사람이 아니죠. 네. 사용되어질 수 있다. 마요네즈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animals. 또는 to get. 마요네즈 could be used to get oil out of turtles. 됐습니까? 오일을 turtles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 오늘 못 끝내겠네. 그치? 네.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모으기 시작했죠. 됐습니까? 애니멀 뭐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started 둘 중에 ing 썼습니다. collecting what? Animal rescue supplies. 됐습니까? 이제 누구로부터죠? 네. 그렇죠? 아, 뭐와 같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와 같은 such as pet cages, caring cages, and 고무장갑, rubber gloves. 이제 누구한테 했는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from everyone. 어디에 사는 in our neighborhood. We started 뭐 여기에 투두도 되니 이런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Animal rescue supply를 예를 들기 위해서 such as like 썼고요. 됐습니까? 뭐 동명사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뭐냐?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만에 뭐 했고 뭐 했다. 됐습니까? 뭐 했고 쭉 가다가 그리고 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얼마 만에 4 months later. Our family. 우리가 뭐 했다? Drove 했죠? Where? In. 원 이는 이냐? To th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drove 했는지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이 부분 중요하죠. What we call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이제 end 나와요. end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help가 나올 건데 help가 어떤 꼬라지라고? 과거. 그래서 누구랑 help. 맞춰서 drove랑 맞춰서 helped. 동사 형태. We drove, our family drove and our family helped. 동사 1번, 동사 2번. Helped what? To save
the animals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형태는 save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은 쭉쭉쭉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while we were working there 과거 시제 we learned 어순주의 something very useful 됐습니까? 뭔가 유용한 걸 배웠다고 이제 뭐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죠? 네. 뭔가 유용한 거 배웠다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 쓸 때 뭐 하더라 이런 나오죠. 그래서 when we put mayonnaise where into a turtle's throat. 그래서 the turtle threw a 토해냈다. 됐습니까? 거북이가 토해내더라. 다음 문장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꺼낼 수 있었다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that way we could 아, 미안합니다.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과거 시제 I never knew that mayonnaise could be used 뭐하기 위하여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뭐 요거 중요 조심하라. 조동사 있는 수동태 이런 것도 얘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